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주민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보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은요, 저 체질을 유지, 영구화 하기 위해서 아주 동서고금에 유례 없는 주민 감시 시스템을 세워놨습니다. 북한에 수립된 주민 감시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부류로. 하나는 일보선입니다. 다른 하나는 직보선입니다. 다른 하나는 특보선입니다. 특별히 보고하는 선이다. 그겁니다. 일보선, 직보선, 특보선.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작동하는데, 말은 세 마디지만은요, 이 세 개지만은 이것이 주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주민들이 잠잘 때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까지 캐치해내도록끔 돼 있는 바로 주민감시 시스템이 일보선, 직보선, 특보선에 비해서 시행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일보선, 직보선, 특보선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은 어디인가? 그것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입니다. 북한에서 주민감시 시스템의 최정점에는 노동당이 있다는 거,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북한 노동당은요,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하부 말단 저 밑에 당 세포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 조직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상 동향과 행동, 액션 동향을 일일이 캐치해서 매일 일보를 올립니다. 당 중앙위원회 이르기까지,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를 통해서 수령에게 이르기까지 매일 보고하는 일보선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일성 족속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면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일반 군중과의 사업이다. 때문에 간부들과 당원들과 일반 군중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자리해야 된다. 우리 당이 간부들과 당원들과 일반 군중을 감시 통제하는 것은 더 낫고 훌륭한 혁명가가 되라는 당이 배려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북한의 모든 시스템에는 일을 보고 체계가 무조건 있다는 거, 당 조직이 들어가 있는 모든 단위는 무조건 일보선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단위의 당 조직들은요, 그 해당 그 자기 담당 직장 구성원들이 출근해서 아침 출근 첫 시간부터 퇴근하기 직전까지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 발언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자유주의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에 일일이 감시합니다. 그리고 감시한 정령을 그 해당 그 말단 당 조직 책임자들은 다 일일이 자기 삼노트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 매 구성원들은요, 당원 비당원 가리지 않고 퇴근하기 직전에는 자기가 속한 부서의 부서장 그리고 당 세포비서에게 자기가 하루 일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나는 출근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며 이러이러한 발언을 들었는데 이건 좀 안 된 것 같다. 다른 사람 것도 보고하고 자기 것도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 세포비서들은요, 이걸 쫙 종합해서 그날로 그것을 초읍당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초읍당위원회는 그날 중으로 또 문서를 작성해가지고요, 상급당에 또 보고합니다. 또 올라갑니다. 이게 일보선입니다. 그 당일에 있으면 당일에 쭉 조직선을 타고 전반적인 주민 동향이 당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수령에게까지 보고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일보선입니다. 이 일보선은 치밀합니다. 어떤 직장인도 여기서 탈피할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일보선에 따라서 자기 행동과 모든 언행들이 감시당하고 또 상부에 보고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걸 다 알아요. 아주 살아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당 조직을 통해서 하는 여기서 이제 특별히 매일 감시하다가 특별히 중요한 일 제기됐다. 말하자면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는 심중한 발언 현상이 제기됐다. 이게 아주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당 정책을 헐뜯는 그런 현상이 발로됐다 할 경우는 일보선과 별도로 직보선에 태웁니다. 그것을. 이것은 그야말로 직보로 올라갑니다. 그 적발된 순간에
당 조직선을 타고 쭉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해당 부서를 통해서 경중에 따라서 수류경에까지 직접 보고된다. 이 직보선은 24시간 가동한다는 거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직보선 체계가 또 일보선과 함께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특보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단위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현상들, 비사회주의적인 현상들, 말하자면 정치적인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나 이게 위험해서 정치적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들, 이 문제들은 또 특보선을 가동해서 올려태웁니다. 당중앙위원회까지 이것을 경중에 따라서 쭉 올라가서 마지막엔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 보고되고 경중에 따라서는 수령에게까지 보고된다. 이렇게 당조직, 노동당 조직을 통해서 일보선, 직보선, 특보선을 매일 가동하고 있다는 것. 이 세 개의 선을 통해서 매일 북한 전반적 주민들이 사상동향은 어떻고 주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당 조직선을 통해서 보고받는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노동당은 또 공개경찰, 비밀경찰을 통한 주민감시 시스템을 작동하는데 이 주민감시 시스템도 역시 일보선, 직보선, 통보선을 타고 움직인다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둡니다. 공개경찰인 경우는요, 북한에는 국급 1급, 2급인 경우는 그 공장에 웬만한 조그만 시 군급에 맞먹는 지방 시 군급에 맞먹는 보안소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단위들에는 상급 보안기관에서 파견한 담당 보안원이 다 있습니다. 조그만 단위들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주민 감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직능에 맞게끔. 근데 이제 주민 10명부터 15명을 기준으로 비밀 정보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원들은 1명 안전소조, 지금은 안전부가 보안소로 됐으니까 이제는 아마 보안요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시스템을 두고서 정보원들을, 말하자면 10명 내지 15명의 한 명의 정보원을 두고서 주민들이 모든 그 형사 범죄에 속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캐치해내고 대책을 취하고, 그게 엄중한 경우는 물론 매일 보고합니다. 매일 이 보안소에서도 자기네 구역에서 일어난 일을 매일 일보선, 당이 일보선에 태워서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까지 이제 보고하고, 그리고 동시에 직보선, 특보선도 가동시킵니다. 활동하던 과정에 수령의 권을 훼손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 반항 요소들이 나타날 것 같으면 캐치한 그 순간에 무조건 직보선에 태웁니다. 그건 단계를 걸치지 않고 직보선, 당중앙위원회의 해당 부서로 직통해가지고 수령에게까지 보고되게끔 만든 이 선에 태웁니다. 그래서 보고합니다. 또 이제 특보선 같은 건 특별히 삐주하게 국가재산을 탐오 낭비했다든가, 또 어떤 데서 무슨 폐싸움이 일어났다든가, 좀 사회적인 그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아주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는 특보선에 태워서 자기 선을 타고 당중앙내 해당 부서에 이 모든 상황들이 보고된다. 여기는 일보선에 관계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면 특보선에 태우는 겁니다. 그 직접적으로 수령과 직결되는 뭐 이상한 그 현상이 생기면 직보선에 태운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경찰인 경우도 비슷합니다. 특급 1급, 2급 기관들에는 시군에 해당되는 비밀경찰 기관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위부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보위요원 한 명당 정보원을 50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0명의 정보원들은 말하자면 한 명당 20명의 주민을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북한 주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선들처럼 이 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밀경찰 선이. 그런데 여기서 공개경찰하고 비밀경찰의 정보원들의 다른 점은 뭔가? 공개경찰의 정보원들은, 같은 정보원들은 서로 알아요. 같이 앉아서 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나 비밀경찰의 정보원들은, 밀정들은
절대로 같이 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로따로 다 자기 사업을 해당 선에서 총괄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정보원들은 당 조직과 그 비밀경찰가 자기만 자기가 비밀정보원이라는 걸 알아요. 누가 비밀정보원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모든 선들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일보선, 직보선, 특보선이 그 태워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주민 사상 동향, 모든 위험적인 요소들을 매일 시도 때도 없이 발로만 되면 다 일보선, 직보선, 특보선을 통해서 당 중앙에 있는 해당 부서를 통해 수령에게 직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당은 또 모든 행정조직을 통해서 주민 감시를 철두철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 기업소의 직장장, 지배인, 작업반장, 이게 행정일꾼들입니다. 행정시스템입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출퇴근을 제대로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조퇴, 휴가, 조퇴는 왜 하는가. 휴가는 무슨 목적으로 받는가. 이걸 다 장악합니다.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다 장악하고 오늘 우리 직장 사람은 누가 사망했다, 우리 직장에 아무개는 애를 낳았다, 이것까지도 다 그 단위에서 굶어죽는 사람 숫자까지도 이 행정조직이 다 종합합니다. 종합해가지고 바로 노동당이 일보선에 태우고 엄중할 경우는 직보선, 특보선에 태워가지고 이 상황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무조건 그 주민 감시 결과에 대해서 통보한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민 가대에 전개되어 있는 동인민반 주민감시 시스템을 통해서도 북한 주민사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직장에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자기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인민반에서 감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민반장군요, 당 조직의 밀정이기도 하고 비밀경찰의 밀정이기도 하고 공개경찰의 밀정이기도 합니다. 또 비밀경찰이나 공개경찰을 위해서도 일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는 이 인민반장들도 거기에 해당한 보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북한 주민 가두 생활에서 그들이 뭘까지 감시하는가, 이 요구의 기준이 뭔가, 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가까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매 집에 어떤 사람들이 드나드는가. 두 번 이상 드나든 사람, 세 번 이상 드나든 사람 다 일상적으로 장악해서 보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매 집에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술자리를 한다면 그 술자리에 모여 앉은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가. 이걸 다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민반장이 레이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매 가가호호의 수입과 지출대 비율이 맞는가. 이것도 인민반장 선에서 다 감시됩니다. 가두에 들어와서 벌어지는 모든 일,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이 밸런스를 감시하는 것이 다 인민반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인민반장들 때문에 이런 것이 들통나서 정말 곤욕을 치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이 말씀드린 것이 바로 수령족석이 노동당을 통해 주민사회에 세워놓은 주민 감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보선, 아주 엄중할 경우는 직보선, 체제 유지에 위험하다, 말하자면 사회 질서 수립에 위험하다 할 때 특보선, 뭐 이렇게 일보선, 직보선, 특보선, 이게 세 개 선을 다 당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에서 관리하고 종합한다는 거 이 말씀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북한 수령족속은 노동당에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 이 세 개의 주민감시 시스템을 가지고 북한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민 사상 동향, 일상적인 움직임, 범죄 행위들 매일 매시간 손금 보듯이 장악하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중하다면 대책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사회를 철저히 감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 200-300만이 굶어죽어도 그 어떤 시위나 폭동이나 그런 게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또 일어났다 해도 그 지역에서 인차 진압되지 확산이 될 수 없고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 이 모든 동향들이
있었다면 바로 제때 적발하고 진압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노동당이 주관하는 일보선, 직보선, 특보선을 통해서 북한 주민사회가 감시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 오늘날까지도 북한에서는 저런 비상식적으로 비정상적인 중세기적인 삶을 사는 저 북한 주민들 속에서 어떤 폭동도 민중봉기도 일어날 수 없는 거의 100%에 가까운 이유는 바로 이 주민 감시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자유화시키자면 모든 대북 심리전, 북한 정권에 대한 공격의 화살에 중요한 타켓이 하나를 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무너져 내려야 북한은 자유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외부적 작용에 의해서 김일성 족속이 권좌에서 물러나는 일이 생길 땐 역시 저 시스템은 그 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어차피 김일성 족속을 위해서 생겨나고 작동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일성 족속이 없어지면 저 시스템도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 주민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항상 이 대북 전단 사업도 그렇고 볼 때마다 왜 이런 것을 공격 안 할까? 이걸 공격해야 되겠는데 나는 아직 기회 없어서 참여를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대북 문제에 대해서 북한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주민 감시 시스템, 저 체제가 유지돼 나갈 수 있는 베이스나 마찬가지인 저 가장 중요한 기틀인 주민 감시 시스템, 여기에 우선적인 비난의 화살을 집중해야 된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